팬데믹 이후에 올랐던 그 물가 뭐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잖아요. 근데 이 기준금리에 대한 그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격차도 줄어들었어요. 2%포인트였는데 1.5%포인트로 줄여나갔죠.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한 12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제외하고 11명 정도가 0.5% 이하의 그 찬성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미국의 그 FOMC 기준금리에 대한 그 전망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자, 이렇게 표를 보면은 X표로 되어 있는, 빨간색 X표로 되어 있는 게 6월 전망이었고요. 그 다음에 파란색 X표가 이제 9월 전망입니다. 그 둘의 전망의 한 중간값 정도를 이제 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6월에 전망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뭐 그 5.5%포인트 뭐 이런 것들로 전망이 되어 있었었고, 2025년 전망에는 5.5%에서 이제 4.5% 정도 뭐 이렇게 전망들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전망치들이 파란색 그 전망을 보면은 상당 부분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내려온 거에 중간값 정도를 보니까 요 정도 지금 형태가 지금 나오는 거죠. 예, 그래서 5.25에서 지금 4.75에서 5% 정도에 0.5% 정도 내리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2025년 말 정도 되면 한 요 정도 선 중간값 정도 되니까 한 3.5%포인트 정도 뭐 이렇게 보는 거죠. 2026년에 전망 정도 보면은 한 3%. 그래서 한 3% 수준 정도의 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신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이를 가져오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추세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 시장 과열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 하고 조금 시차를 좀 두고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예전만 해도 뭐 한 5.1%에서 4.4%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좀 낮춰진 그런 것들, 그래서 연내 한 0.5%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미국의 그 연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전반적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완화,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한 그 안정, 그리고 결정한 데 보면은 기준 금리 0.5% 인하에서 4.75에서 5% 정도로 낮춰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경제 활동도 뭐 나름 좋고 실업률도 상당 부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큰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들이 완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목표치가 한 2% 정도의 수준이거든요. 그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가져왔다. 그리고 뭐 고용 같은 경우도 뭐 나름 뭐 둔화가 좀 됐긴 했지만 실업률도 낮은 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경제에 대한 그 둔화 뭐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고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. 미래의 그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됐냐라고 본다면 향후에 이제 몇 년 동안은 금리 인하 요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연말에는 전망치가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한 4.4% 정도로 낮아졌고, 향후에 2025년하고 2026년 같은 경우는 한 3.4%에서 2.9% 정도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뭐 그런 흐름. 그러니까 3% 중반에서 2%대까지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추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
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, 이런 부분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흐름에 대한 그 변화를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여권하고 야권, 이게 이제 연준이니까 미국에 대한 그 반응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에서는 뭐 지금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은 시장 흐름이 안 좋아졌다.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. 아무래도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악재로 해석을 해보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평가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해석은 뭐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지만, 그래도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좋아졌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는 봐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한 1.5%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.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좀 흐름들,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, 환율이라든지 아무래도 자본의 이동, 뭐 이쪽에는 이제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금융시장하고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들이 좀 생길 수 있다. 그리고 글로벌 시장, 뭐 글로벌 경제, 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금리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, 그리고 통화 가치, 자본 흐름,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번 인하가 어쨌든 글로벌 경제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또 이런 그 흐름 안에서 국제 투자자들,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화하면서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는데, 이제 또 우리 도시아경제 채널 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투자의 흐름,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전략들을 한번 세워본다면,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냐라는 그 영향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 안에서 투자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떤 영향들이 있냐? 대출에 대한 비용이 좀 축소가 되겠죠. 그래서 부동산 구매에 대한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진다라고 봐야 되고,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는 그런 그 전략들,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주거용 부동산이냐, 상업용 부동산이냐, 또 임대소득을 희망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이냐, 이렇게도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금 조달이 유리해졌다라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뭐 투자들이 일어날 텐데, 이런 것들은 도시 중심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이 편한데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뭐 증가세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. 뭐 아파트 투자 뭐 이런 부분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지역별로는 좀 세분화는 물론 해봐야겠지만, 그리고 투자 상품으로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오피스라든지 뭐 상업용 그 부동산, 여기에는 이제 임대소득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그 차가웠던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금리 인하 때문에 대출 이자가 좀 낮아지겠죠? 그러면 임대소득을 통한 그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투자들이 있잖아요. 뭐 아파트라든지 또 소형주택, 그 다음에 오피스텔, 뭐 상가, 뭐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똘똘한 그 투자,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는데, 아무래도 뭐 부동산을 조금 배분을 하는 그런 투자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. 그리고 지역별로 좀 분산을 하는 그런 투자들도 나올 수 있겠다. 상품에 대한 그 다각화,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그 다각화, 뭐 이런 것들이 배분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임대소득 나오는 것들.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들이 있겠죠.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금리 인하 추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라면은, 보다는 좀그 흐름에 맞춰서 장기 하락하는 그 추세, 한 2027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때까지는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재개발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이나 재건축 투자나 이런 것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수 있다. 장기적인 투자가 되니까요.
그러면서 이제 좀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관리를 이런 형태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시장 모니터를 하고 또 전문가들을 활용한 그런 투자들을 해본다라면은 뭐 그래도 기대했던 그 수익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좀 투자에 용이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조언들 좀잘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들을 잘 하신다면은 좀 성공적인 그 투자들이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.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. 뭐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라면 고용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, 그다음에 GDP 성장률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